안녕하세요, 센충용스 TV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이죠. 바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이상 등급 혜택인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된 타이틀 중 현재 프로모션 종료 날짜가 나와있는 게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구독제 개편된 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어서 카탈로그에 등록된 게임을 일단 라이브러리에 넣어두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월간 게임처럼 구독하는 동안에 쭉 사용이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현재 국내 PS 스토어 기준으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된 모든 타이틀을 검색해보고 프로모션 종료일이 공지된 게임들로만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들은 혹시 모르니까 빠르게 레스기릿 하시거나 라이브러리에라도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만료 날짜가 공지가 안된 게임들 중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신나게 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레스기릿! 자,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서 가장 먼저 제외될 예정인 게임은 바로 킬존 섀도우폴 인터셉트입니다. 우선 인터셉트는 킬존 섀도우폴의 스탠드얼론 DLC인데요. 킬존 본편 자체가 게임 카탈로그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셉트 DLC만 빠지게 됩니다. 아마 8월 12일 기준으로 킬존 섀도우폴의 모든 온라인 모드 서버가 닫히게 되면서 온라인 협동 전용 모드인 인터셉트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 같네요. 킬존 섀도우폴 인터셉트는 8월 1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게임 카탈로그 프로모션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킬존 본편은 계속 이용이 가능해서 오프라인 모드는 계속해서 즐길 수가 있네요. 다음 게임은 WRC10 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입니다. 작년 9월에 출시된 오프로드 레이싱 게임으로 엄청 오래된 게임은 아니네요. FIA라는 국제 자동차 연맹에서 총괄을 맡아 진행되고 있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는 오프로드 대회를 모티브로 삼아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나 10편에서는 히스토리 모드까지 추가가 되어서 73년 첫 WRC 대회 이후 지금까지의 유럽 및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19개의 역사적 이벤트를 경험해볼 수 있고 또한 커리어 모드까지 꽤 재밌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네요.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빠르게 한 번씩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WRC10 FIA 월드랠리 챔피언십은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게임 카탈로그 프로모션이 종료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NBA 2K22입니다. 와, NBA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일단 저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번 즐겨봐야겠네요. 해봐야지 하다가 자꾸 미뤄뒀었는데 프로모션 종료되면 아예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몇 판이라도 조금 즐겨봐야겠습니다. 확실히 NBA는 말이 필요 없는 농구 게임 1등 타이틀로 뭐 사실 이 게임 말고는 딱히 다른 농구 게임이 없지만요. 암튼 유저 평점은 3.6점이지만 대부분의 스포츠 게임들이 그렇듯 게임의 재미 하나만큼은 확실한 니까 빠르게 한 번씩 즐겨보도록 합시다. NBA 2K22는 8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게임 카탈로그 프로모션이 종료될 예정이네요. 자, 마지막 게임은 바로 레드데드 리뎀션 2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레드데드 2가 게임 카탈로그에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언제 빠지는지는 잘 모르셨죠잉. 암튼 레드데드 2 제가 할인할 때든 제 인생 게임 소개할 때든 언제든 가장 최고의 갓겜이라고 찬양을 했었는데요. 정말 미친듯이 갓겜이고 지금 생각해도 이 게임보다 더 훌륭한 스토리의 게임은 없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초반부 지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게임을 접은 걸로 아는데 분명한 건 발렌타인 마을이라는 곳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의 재미 이가 붙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참고 발렌타인까지만 한번 날려가 봅시다. 아, 아직 프로모션 종료까지도 시간은 충분하니까 빠르게 엔딩을 꼭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레드리트는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게임 카탈로그 프로모션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게임 카탈로그 중에서 프로모션 종료 예정 게임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프로모션이 종료된 이후에도 게임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해보고 싶던 게임은 일단 빠르게 레스기릿 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디럭세트긴 클래식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보니까 아직 종료 날짜가 나와있는 타이틀이 없었으며 혹시 추후에 다른 게임들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따로 다시 정리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 부탁드립니다. 드리면서 뿅뿅.